있는데 네. 기분이 어떤지 얘기해주세요. 네, 바로 할까요? 할까요? 해요? 안녕하세요. 샌드박스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레오라고 합니다. 오늘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가 나와서 좋고 제 친정팀이었던 T1을 이겨서 평소보다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 진짜 지난 시즌에 T1이 있었는데 네. 좀 이제 좀 주전으로 나선 것도 그렇고 좀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일단 2년 정도 동안 1년 정도 동안 대회 못 나오다 보니까 조금 자존감도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하니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. 그 레오 선수가 샌드박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좀 많은 팀 중에서 이제 샌드박스로 이적하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샌드박스 팀이 상체가 튼튼하고 그리고 팀 자체도 지원도 좀 잘해줄 것 같고 그리고 팀에서도 조건도 잘 제시해 주셔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봤을 때 좀 샌드박스의 장점? 다른 팀보다 좀 다른 게 있다. 뭐가 있을까요? 샌드박스는 일단 모든 라인이 조금 탄탄하고 변수 창출에 능하고 한타를 잘하는 것 같아요. 네네. 숙소도 엄청 좋게 지원해 주셨고 이번에 오시는데 이필성 대표님이 비행기 값을 더 해주셔서 편하게 타고 와서 기분 좋았습니다. 좀 이제 고릴라 선수가 합류하면서 좀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있어요. 본인이 이제 고릴라 선수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. 네. 좀 어떤 것 같아요? 많은 서포터 중에서. 고릴라 형이 일단 게임 외적으로도 잘 챙겨주시고 게임 안에서도 그 형이 할 수 있는 한 말도 잘 해주시고 팀을 잘 이끌어줘서 팀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이제 좀 샌드박스에서 좀 기량이 만개하는 것 같은데 좀 본인은 좀 어떤지 기분이? 일단은 실감이 잘 안 나고 지금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. 조금 이제 조커 선수하고 고릴라 선수 서포터가 두 명이 있잖아요. 네. 스타일이 다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고릴라 형은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고 조커 형은 조금 튼튼하게 받쳐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이게 창단 처음에 결승에 올랐잖아요. 네. 올랐는데 결승 그 상대 누가 되고 싶어요? 누가 올라가고 싶어요? 저는 DRX와 붙고 싶어요. 조금 강하다고 생각되는 팀을 이기면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고 이겨보고 싶습니다. 그냥. 이제 만약에 좀 LCK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그 2020 시즌 목표를 좀 어떻게 잡고 있어요? 2020 시즌은 팀적으로요? 뭐 팀이던가 뭐 개인적으로. 팀은 일단 초반부터 조금 연승하면서 최소한 결승까지는 가고 싶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폴링 1등을 찍어보고 싶어요. 그 오늘 이제 4세트에서 온플릭 선수가 정글 펜타킬 했잖아요. 네네. 보기 힘든 건데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? 일단 트리플 킬 먹은 것까지는 저 죽고 난 이후라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온플릭 선수가 펜타킬을 먹고 나서 사람들 다 실감을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었어요. 뒤늦게 조금 나이스 펜타킬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각오하고 이제 캐스파컵 각오하고 좀 팬들에게 한마디하고 끝냅시다. 캐스파컵 결승만 남았는데 이제 하루 남은 기간 동안 뱀픽이랑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항상 힘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